GS 칼테스베 준결승전 박진솔 구단과 신진서 구단의 바둑입니다. 먼저 대진표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제27기 GS 칼테스베인데요. 신진서 구단이 23기부터 26기까지 대회를 4연패 중이에요. 이게 도전기가 아닌 선수권전 방식으로 치러지는 대회에서 4연패. 역사상 처음인데 이번에 신진서 구단이 5연패에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항하고 있죠. 1회전은 부전이고 2회전 한상훈 구단한테 이기고 3회전 안성준 구단 그리고 오늘 준결승전 박진솔 구단하고 둡니다. 역대 전적은 5승 1패 신진서 구단이 앞서고 있는데요. 작년에 맥심 커피비에서 한번 진 적이 있습니다. 오른쪽은 우리나라 랭킹 2위와 3위 박정환 구단과 변상일 구단이 만납니다. 그러니까 뭐 요번 그 27기 GS 칼텍스베는 강자들이 다 두고 있다. 뭐 박진솔 구단도 강자이기 때문에 뭐 약한 사람 한명 이렇게 얘기할 그런 건 아닙니다. 신진서 구단한테 작년에 이겼었다. 신진서 구단이 작년에 몇판 지지도 않았는데 그몇판 지지도 않은 그 패배 중에 한 판이 박진솔 구단한테 당한 거니까 박진솔 구단도 굉장한 강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바둑 같이 보시겠습니다. 박진솔 구단이 이제 소목 위주로 뒀는데요. 여기서 씌우고 여기서 쭉쭉쭉쭉 밀 수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우하기에 이렇게 두칸 높은 구침을 한 수가 블루스팟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이상한 수다. 이런 건 아니고요. 여기 밀고 올라온 수도 좋은 자리예요. 흙이 좋은 자리 혼자 다들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자리를 초반 포석에서는 이렇게 나눠 갖는 거고요. 3, 3에 들어가고 이렇게 정석 진행되고 있을 때 바짝 다가선 수는 신진서 구단의 강한 자신감. 이런 걸볼수 있는 수죠. 그리고 한칸 뛰었을 때에도 백은 이런 정도 두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여기를 두면, 그러니까 즉, 백이 왼쪽을 안 두고 가변을 둔 이상, 흙이 먼저 이곳을 이렇게 둘수 있어요. 이렇게 둘수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흙세력이 강하다는 거거든요. 이 강한 흙세력 근처에서 좀 멀리 떨어져서 두는 게더 좋다. 이건 뭐 기본 이론이니까, 인공지능은 이걸 추천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진서 구단이 여기다. 그러니까 아주 강한 세력이 들고 옆에다가 바로 뒀다라는 얘기는 나는 강한 곳, 즉 상대와 강한 곳에서도 충분히 잘 싸울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제 신진서 구단의 자신감이 넘쳐나온 수다. 이거를 인공지능이 말한 블루스팟이 아니니까 떡수다. 이건 좀 아니죠. 이런 거는 그냥 신진서 구단 자신감의 발로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집으로는 한 0.3, 4집 정도 손해예요. 아까 하변에 두는 게 조금 더 집으로도 좋다. 이렇게 돼 있긴 합니다. 자, 그러니까 호구 치고 그러면 기존 금방 봤던 것대로 하면은 이렇게 백이 이렇게 둬야 되는 게 이제 정수겠죠. 이게 아마 지금도 정수일 겁니다. 그런데 신진서 구단은 하변으로 방향을 돌렸어요. 내가 이렇게 두려고 한칸뛴 거다. 세력이 강한데 내가 왜 여기 뒀겠냐. 이게 이제 신진서 구단의 계산인데 여기에서 인공지능은 뭐라 그러냐. 그렇다면 흙은 백이 안 뒀으니까 여기를 흙보러 띄워라. 젖히면 요한전보다는 이쪽이 대세니까 여기를 두는 거로 만족이다. 그리고 여기 또 하나의 큰 곳을 두면 바둑은 5대5다. 5대5죠. 뭐, 백이 뭐 엄청나게 앞에 실수한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바둑은 5대5로 잘 어울리는 초반은 뭐 이렇게 둬도 5대5, 저렇게 둬도 5대5인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둬야 5대5다라는 겁니다. 실전은 이 수에 이렇게 받아준 게 약간 손해라고 나와요. 다만 요 수에 대해서 백이 이렇게 꽉 있는 게더 좋다고 나옵니다. 왜냐하면 2였다고 흙이 이렇게 다 붙여서 잡을 수가 없어요. 이쪽을 막으면 오른쪽으로 나오는데 안 되죠. 그리고 이쪽을 두는 건한점 잡히고. 그러니까 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여기 꽉 막으면 여기 끊는 수가 있잖아요. 이쪽이 끊는 수가 남아요. 백이 끊을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건 이걸 하나 단수 치고, 그리고서 들여다보든지 아니면 손 빼고 큰데 둬도 됩니다. 왜냐면 그땐 이렇게 두면 주는 거죠. 근데 이건 뭐 너무 커서 단점이 또 남고, 이렇게 두는 거는 조금 약간 해픈 느낌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백이 1로 이으면 백이 조금 더 좋다. 이 받아준 게 실수다. 라는 게 이제 인공지능의 얘기인데, 요 받은 게 실수라는 겁니다. 이제 받아줬는데, 백도 이렇게 받아주니까 요수와 요수의 교환은 얼추 퉁. 그리고 입구자로 둬서 넘어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요수는 두 칸, 두 개잖아요? 돌이 두 개니까 한칸더 가도 되는데, 신진서 구단은 여기 한칸뛸 때, 요 정도로 두는 게 간격이 맞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즉, 한칸더 가고, 여기를 둘때 이렇게 가는 거는 너무 넓어서 화하다고 본 거죠. 신진서 구단 나름대로 그런 계산이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항변, 이게 급소자리죠. 그렇게 뒀더니 좌변 벌리고요. 우상기 두고
이렇게 정석대로 두는데, 자, 여기 붙임수에 이렇게 늘어서 받는 거는 거의 다 대부분의 프로기사들이 변화를 피하기 위해서 다 이렇게 두는데, 인공지능은 오른쪽 좌측든 왼쪽 좌측든 해서 두라고 얘기를 해요. 똑같습니다, 결과는. 이쪽 좌측이나 이쪽 좌측이나 똑같은 이유는 이렇게 되기 때문에 똑같아요. 즉, 오른쪽으로 젖혀도 막 끊을 거고는 똑같잖아요. 이렇게 되고, 단수치고, 호구쳐라. 이게 이제 흑의 최선이라고 인공지능은 얘기하는데, 프로기사들은 흑자고 이렇게 잘안 두더라고요. 아마 나중에 요거 선수 당한 다음에 이쪽으로 이 석점이 흑이 잡히는 게 남잖아요. 그러면은 백이 여기를 둘때 흑은 이쪽으로 둬서 수를 늘리는 이런 거를 갖다가 해야 되는데, 그런 게 뭔가 좀 깨름칙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인공지능은 워낙 잘 두니까 그렇게 두라지만 사람은 거의 이렇게 둡니다. 뭐 이거를 굳이 실수라고 얘기할 건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 두고, 요거 밀고 들어오고 막을 때 하나 요거 한칸 뛰었죠. 이거 들여다 보니까 이렇게 뚫고 받을 때 요거 젖혀서 이렇게 됐거든요. 그리고 젖혔을 때 지금까지 백이 조금씩 포인트를 얻었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백이 좀 좋습니다. 그러면 백이 그 좋은 거, 조금 좋은 거를 계속 유지하려면 지금 요 흑이 젖히는 타이밍이 여기를 들여다 봐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 끊고 나올 때 이렇게 둬서, 이렇게 두는 게 흑이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조금 보태줬죠. 그리고 여길 두면 흑감 가고, 여기까지의 진행으로 백이 한집 정도 좋습니다. 한집 별것도 아니긴 하지만 한집 정도 좋아요. 근데 실전은 이렇게 젖혀줬거든요. 그러니까 그 노림수를 그냥 스스로 없앤 거죠. 흑이 뻗으면서. 그래서 지금부터는 흑이 한 반집 정도 좋아요. 반집 별것도 아니긴 한데, 이 바둑에서 흑이 제일 유리한 순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여기 밀고 젖힐 때 여기는 그냥 받는 게 제일 좋습니다. 뭐 근데 그러면 끊어서 뭐 문제냐? 뭐 끊을 수도 있어요. 끊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나올 때 결국 맞고 비슷하게 됐으니까. 다만 여기에서 그냥 이렇게 빠져서 사는 게더 낫다라는 게 이제 인공지능 얘기인데, 그거 하기 전에 여기 하나 끊어놓고, 요건 괜찮습니다. 그리고 요 젖힌 수, 젖힌 것까지도 괜찮아요. 막았을 때 요거는 이어야 되는 것 같아요. 이어도 삽니다. 여기 지금 한 집이 있기 때문에 이로 둘때 손을 빼도 살아요. 지금 요쪽은 부분적으로는 그 백이 젖히고 막을 때 먹여치고 이렇게 두고, 이렇게 두면은 집이 안 나죠. 요거는 집이 안 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두면 죽겠지만 이렇게 두는 게 아니죠. 여기를 두면, 여기를 쳐요. 그러면 요걸 두면 이걸 따버립니다. 그러면 지금 이쪽 관계가 있기 때문에 여기를 잡으러 올 수가 없어요. 이렇게 따버릴 때 이걸 잡아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걸 둬서 이렇게 나가는 게 있고, 이렇게 또 한집 내는 모양도 있으니까 충분히 삽니다. 더군다나 이쪽에도 약점이 있어서 함부로 백이 잡으러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거라 이렇게 백이 이쪽을 건드리지 않고요. 그냥 이렇게 보강을 해서, 이쪽이 보강되면 흑도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살고 바둑을 두는 거예요. 이렇게 바둑을 두면 흑이 아직 0.5, 한 4집? 요 정도 우세합니다. 아까 여기 백이 치중하는 그 수를 갖다가 못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안 뒀기 때문에 흑이 살짝 좋은 그런 장면인 건데, 여기를 뚫었거든요. 그리고 나가고, 그렇게 되면서부터는 이 흑대마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이 흑대만 지금 줘 살릴 수는 있는데, 그러면 요 위쪽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게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인공지능이 맨 처음에 딱 장면을 봤을 때의 최선은 있는 거다. 이어서 일단 대만은 살려야지. 일단 대만 살려놓고 바둑을 둬라, 이겁니다. 여기를 지키고, 이제 입구자 둬서 이렇게 한 다음에 넘어가면 요거 한점 잡아야 아까 여기 잡으러 오는 수를 없앨 수 있습니다. 요건 살았어요. 젖혀도 막아서 요 자리 찝을 수가 없잖아요. 이제 한 점을 잡아놨으니까. 그럼 여기 한 집과 여기 한 집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안 하는 거고, 살때 이렇게 한칸 띄어서 요쪽 약점을 지키고 도망가고 이렇게 되는 거로 흑이 두집반 정도 불리한 거지만 그냥 둘만 하다라고 처음에 인공지능이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인공지능한테 시간을 많이 주니까 여기에서 기가 막힌 수를 발견합니다. 그렇다고 흑이 좋아지는 건 아니고요. 이미 단수 친 수가 좀 손해라서 흑이 좋아지는 건 아닌데, 여기서 멋진 수가 있어요. 여기를 먼저 끊는 수가 있습니다. 이건 뭐 무조건 이거 받아야죠. 그때 여기를 밀고 들어가요. 아, 이게 아주 절묘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데를 둘 수가 없는 게, 예를 들어 이런 거딸 수가 없잖아요. 여기를 쳐요. 따면 석점이 죽습니다. 그렇다고 여기에서 이쪽을 두는 건 이걸 따요. 너무, 너무 깔끔하게 살았죠? 백이 망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끊고 여기를 미는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백은 요걸 따서 요쪽의 약점을 없애는 게 최선인데, 요때 요거를 몰아요. 나갈 때 요거 하나 찔러놓고, 요거 나중에 저쳐놓으려고 그러는 겁니다. 요거 또 찔러서 받을 때 이걸 단수치고, 이을 때 요걸 젖혀요. 그럼 받죠. 그때 요렇게 놓으면은 요기 한 집, 요기 한 집으로 살았습니다. 여기는 먹여쳐도 요렇게 놓으면 살아요. 지금 요기, 여기 파워할 수가 없습니다. 백이 여길 두면은 요렇게 이어서 삽니다. 그러니까 한 집, 두 집으로 살았고, 좌변을 관통해서 여기 단수치는 것까지 지금 흙의 선수잖아요. 그러니까 요쪽에 그백 모양이 조금 많이 망가졌죠. 그래서 이렇게 뒀으면, 이렇게 뒀으면 0.7집, 0.8집, 요 정도밖에 흙이 안 불려요. 거의 5대 5인 거죠. 0.8, 0.7에서 한 집도 차이 안 나는 거는 5대 5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 봐도 5대 5로 될수 있는 게 여기를 끊으라는 건데, 이 수는 인공지능도 한 시뮬레이션 시간을 좀 제가 많이 줬기 때문에 찾아낸 수인데, 멋진 수 같아요. 여기 끊는 수. 와, 이거는 진짜 감탄할 만한 수. 요걸 박진설 구단이 봤다면 좋았을 텐데, 아, 이 수를 못 봤습니다. 이거 좀 막상 떠오르지 않는 수인 것 같기는 해요. 이걸 못 보고 또 뚫었거든요.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또 뚫은 수가 패착입니다. 이 대마를 살아놓고도 써야 되는데, 그걸 안 살고 여기를 뚫으니까 이렇게 두고요. 그래서 이제 내친 걸음은 계속 싸우겠다고 여기를 끊었는데, 여기 두고요. 여기 나와서 받고 한점 잡을 때 단수 치고 두 점을 잡아서 이쪽 일단 백이 굉장히 두터워졌습니다. 이 석점까지 잡혔잖아요. 그리고 요돌 잡아야지 그래도 조금이라도 만회가 되니까 치중을 했는데 따고 이을 때 빠지니까 놓고 따기밖에 안 돼요. 여기에서 원래 흙의 최선은 요거를 지금 밀고 받을 때 빠지고 사는 겁니다. 이게 살지는 못해요. 빠지면 이거 잡을 수 있어요. 그렇게 빠져서 두는 게 제일 좋은데, 요거 하나 젖혀놓고, 그 다음에 여기를 젖히면, 요기 한 집을 내요. 그러면 요거 둘 때, 여기 단수 치고, 그리고 요렇게 하면 이쪽이 다 죽었죠. 그리고서 여기를 두면, 메울 때, 이 뒤를 쳐서 이으면, 요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수거든요. 흙의 바깥수가 다섯 수예요. 근데 백, 흙도, 단수를 먼저 치면 딸때 여기다 두면 요게 나머지 수가 4수입니다. 한수 차이로 흙이 잡은 거예요. 요렇게까지 해놓고서 이제 백이 다른 데 두면 그 처분에 맡기는 건데, 이게 한 7집 정도 불리하거든요. 요게 차라리 흙의 입장에서 낫습니다. 한 7집 불리한 거니까. 실전은 이렇게 그냥 단수를 쳤는데, 백이 왼쪽을 두면서 한 11집, 11집에서 12집 정도 차이 나요. 사실 백은 이쪽을 다 해놓는 게 득인데, 여길 찝을 때, 이렇게 이어놓는 게 득이에요. 이어놓으면 아까랑 비슷한 거 되는 건데, 요거는, 요거 찔러놓은 게 없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백이 젖혀서 이렇게 이쪽 강화시켜준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거의 한 12집 가까이, 11집에서 12집 사이 정도 백이 좋습니다. 요것도 딱한수 차이로, 흙이 백을 잡아서, 백은 요 바깥에를 다 잡고, 아까 요 젖혀갖고 요도 강화시켜준 거, 그거와 한 차이로, 백이 좋은 겁니다. 이거는 아까처럼 된다고 보면은, 여기 두면 흙이 여기 두고요. 그리고 요거 두면 여기 두면 두고요. 그 다음에 요걸 잡고 여기 두면 따야죠. 여기 두고 젖히고 둘때 여기를 두면, 이제 요쪽 뒤로 단수 치는 게 있으니까 이렇게 두고 여기 두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이렇게 단수 치고 여길 두면, 여길 둬서 잡은 거예요. 흙이 백을 잡았죠. 근데 선수를 잡아서, 백이 선수니까 여기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한 11집에서 12집 사이 꽤 많이 차이 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승률도 당연히 98% 이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거의 끝나 있다 생각하는 건데, 그거를 안 하고 이제 다른 데를 두고 있는데, 사실 그거는 백이 아무 때나 할수 있지만, 흙이 그래서 이런 걸좀 찔러놓는다든가 해서 조금 이득을 봐놓으면 차이는 8집 정도로 줍니다. 그러니까 흙이 먼저 그 역끝내기를 할 찬스를 줄 거냐 안줄 거냐, 거기 한 4, 5집 정도 차이 나는데, 그게 와도 지금 흙이 7집은 불리해요.
그 스승이 온다 해도. 그러니까는 지금 7지 불리한 사람이 그 역끝내기 할 찬스는 잘안 오는 거죠. 그리고서 여기 이제 보강을 하고, 다른 데만 열심히 두고 있는데요. 신진서보다 입장에서는 지금 너무 유리하니까 그냥 쉽게 마무리하느냐. 그렇게 될 수도 있는데, 지금 이 바둑은 그 박진솔 구단이 최대한 강력하게 버텨오니까 신진서 구단이 그냥 마무리를 못하고 싸움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보면 박진솔 구단은 불리한 쪽에서 그렇게 두는 게잘 두는 겁니다. 그냥 앉아서 그냥 굶어 죽는 식으로 참고 있는 거는 좋은 게 아니에요. 자, 여기서 단수치고 이렇게 나와서 싸우고 있는데, 여기를 밀었을 때 원래 흑은 이렇게 받는 게 부분적으로는 정수예요. 그러면 이제 요쪽 늘어서 이걸 받게 하고, 그렇게 한칸 띄어서 요배 여기 끊기는 거 방지하고 이 돌을 압박하면 여기 붙이고, 그럼 이제 이쪽 돌도 이렇게 움직이는 이런 게 있는 건데, 뭐 많이 불리하죠. 이미 한 15집은 불리합니다. 그게 버티는 가운데 점점 차이가 벌어져서 15집 불리한데, 어차피 15집 불리한 거 봐도 이길 수 있겠습니까? 박진솔 구단이 여기를 찔러서 끊어갖고 마지막 승부수. 근데 뭐 옥세를 각오한 승부수라고 봐야죠. 이렇게 해서 여기는 둬서 이 넉점을 거의 잡았어요. 근데 요쪽이 문제죠. 여기를 이렇게 선수하고 끊어서 이렇게 단수치고 두니까 이 넉점이 도망가질 못합니다. 여기 빠질 때 찔러서 여기까지 교환하고 딱 이으니까 수상전이 안 돼요. 여기 공백 하나 있습니다. 나와도 여기 둬봐야 이렇게 잡혀요. 그거 말고 이쪽을 둬도 그냥 이쪽 위로 메우면 요게 세수인데 여기가 네수기 때문에 바깥으로 탈출이 안 됩니다. 그러니 흑돌이 잡혔고 이 돌이 잡혀 있는 순간에 지금 뭐 백이 한 40집 이겼다고 나와요. 이 돌도 살아야 될거 아니에요. 이거는 물론 흑이 백을 잡았지만 백은 이 바깥에 있는 돌들이 이미 이만큼 다 잡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큰 차이입니다. 자, 박진솔 구단이 초반 좌하기에서 살구살구로 바둑을 뒀으면 좀 길게 바둑을 둘수 있는 건데, 신진서 구단이랑 강지혁이랑 싸울 때 화끈하게 싸워서 여기서 끝장을 한번 보는 게 차라리 승률이 더 높다. 이렇게 생각하고 싸움을 걸어갔던 것 같아요, 박진솔 구단이. 근데 신진서 구단이 싸움 워낙 잘하잖아요. 거기서 그냥 승부가 끝나고 말았습니다. 자, 신진서 구단 결승이 올라갔습니다. 박정환 구단과 변상일 구단의 승자하고 이제 우승을 다투게 되어 있는데요. 올해 우승하게 되면은 이 대회, 선수권전으로 치러지는 대회에서 최초로 5연패라는 대기록을 달성합니다. 신진서 구단 그동안 여러 가지 대회 기록 많이 세웠는데, 또 다른 기록 하나 더 추가할 수 있는지, GS 칼텍스 배 관심 갖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